여기 남구 양림동에 있는 공예 특화마을이고요. 남구청에서 공예 특화마을을 만들기로 결정을 한 뒤에 이곳에 여러 번 시찰을 왔어요. 공간이 우선 마음에 들었고요. 이 공간에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공예하시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상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입점하게 되었어요. 이 양림동 특화거리는 아시다시피 옆에 그 펭귄 마을이 같이 조성이 돼서 고객이나 같이 소비자분께서 둘러보시면서 구경할 수 있고 체험도 할수 있는 직접 만드는 그 작업 공간을 보여줌으로써 어떻게 처음부터 만들어 가는지 그 과정을 보여드린 것도 매력인 것 같습니다. 양림동 공예 특화거리가 과거로의 여행이라고 할까요? 옛날에 쓰던 우리 공예품에다가 지금은 어떤 기능을 다 해버린 그런 제품에 그림을 더해서 하나의 뭐 공예 상품을 다시 재탄생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, 이렇게 하는 작업을 그 전국에서 오는 관광객분들이 좋아하셨으면 하고, 또한 이 양림동의 공예 특화거리가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많이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많이 사랑해 주세요.